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애굽의 바로가 산파들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의 이제 새로 태어난 남아들을 다 살해하려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이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만일 이 산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왕의 명령에 복종했다면은 아마 이날부터 새로 태어나는 모든 이스라엘의 남아들은 다 죽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난다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점점 남자 인구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이 황제는 그걸 약화시키려고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이제 끔찍한 은밀하게 이 끔찍한 살해극이 이제 벌어질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산파들은 목숨을 걸고 아기들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곧 자기의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 목숨을 걸고 이 아기들의 생명을 살렸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 명령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왕의 명령보다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하고 더 우선되는 명령이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명령했던 이 산파들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자, 이 용화살의 명령을 받은 두 산파의 이름까지 여기 소개가 되는데 하나는 십부라라고 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부아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인구가 200만이 넘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산파가 두 명만 있을 리는 없겠죠. 산파가 더 많이 있었을 텐데 아마 그 산파들의 우두머리 격에 있는 산파가 아닐까 많은 이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십브라와 부아인데 은밀히 불러가지고 은밀하게 하려는 거죠. 은밀하게 이제 남자아이들을 죽이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이 당시에 이제 이 산파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우리나라에 뭐 산파 이제 거의 이런 건 없죠. 옛날에는 산파들이 있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산부인과 의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당시에 이제 여인들이 아이를 낳고 이제 아이를 받고 이런 일을 했으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산부인과 의사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는데 여자 아이들이면 살려주고 남자 아이들이면 죽이라 그랬어요. 은밀하게 죽이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둬라. 이 명령을 내린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바로잖아요. 애굽의 바로.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 사람은 애굽의 신의 아들이요. 곧 신이에요. 태양신의 아들. 그가 곧 신이에요. 그의 말이 곧 명령입니다. 법이에요.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명령을 거역하면 죽는 거잖아요. 그 얼마나 무서운 명령입니까? 근데 아이들을 죽이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아이들의 이 왕의 명령을 지키면 자기들은 살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살인을 하는 거니까 영아 살해예요. 지금 이제 그 낙태법 우리나라도 막 이제 이걸로 합법화하자 막 이런 운동이 일어나는데 미국에서는 계속 합법화하다가 이번에 미국 대법원에서 낙태법을 금지시키는 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대법원이 한 명이 보수적인 사람이 더 많게 됐어요. 트럼프가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일이라고 생각되죠. 지금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낙태할 여인의 권리를 왜 뺐느냐, 최악의 판결이다. 막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지금 막 이러고 있고, 미국의 이제 이 복음적인 교회 교인들을 중심으로 이 낙태 반대 운동을 했던 사람은 이제 찬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지금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히고.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세계에 지금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자, 하여튼 여 용화살의 명령을 내렸어요. 뭐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근데 이 여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들이었어요. 왕의 명령에 순종하면 자기 살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자기가 죽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최근에 이 코로나 상태 속에서 뭐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비슷한 경우들을 막 겪으면서 교회 안에 목사들 안에
또 신학을 한다는 친구들한테 다양한 견해와 막 이런 것들이 정치와 함께 섞여가지고 상당히 정치 편향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혼란을 겪었죠. 우리나라도. 근데 오늘 이 산파들은 자기가 죽는 길을 택했어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더 옳기 때문에. 그래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 왕의 명령을 어겼다.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 이 여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게 다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뭐 왕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돈도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뻐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거죠. 왕의 명령보다 국가의 명령보다 국가의 정책보다 더 앞서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애굽의 산파들은 히브리 산파들은 애굽의 최고 권력자인 황제의 명령보다 자신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 오늘 이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요. 먼저 좀 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큰 이야기. 우리는 여기서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시민 불복종의 모델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민 불복종. 여러분 이 단어는 이제 알고 있어야 돼요. 시민 불복종. 자, 시민 불복종이란 뭐냐? 그리스도인들의 시민 불복종. 국가의 정책이나 법률이, 법률도 해당돼요 여기에. 국가의 정책이나 법률이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을 때 그 정책과 법률에 대해서 불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 우리가 여기서 잠깐 국가와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가리키고 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그죠?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궁극적인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 하늘에 속한 나라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면서 동시에 이 땅에 육을 입고 살 때는 이 땅의 한 국가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미국의 그리스도인들도 다 똑같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지만은 이 땅에 육을 입고 사는 동안은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미국 그리스도인들은 미국 국민이에요. 그럼 이 국가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이 보수주의 이 교회에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제일 많이 가르쳤던 게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 로마서 12장 말씀이 한 13장이죠. 13장. 12장이 아니라 13장입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으로써 이제 우리나라 그 근대사 역사 속에서 이러면 이제 군인들이 구태타를 해가지고 정권을 잡고 또 이제 포갑정치라고 이런 것들을 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순종하도록 했죠. 국가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또 기독교 좀 좌파 진보 쪽에서는 막 화염병까지 집어던지면서 대항을 하다가 또 이제 최근에는 지금은 이제 또 아니지만 그 전에 또 이 진보 정권 좌파 정권들이 들어왔을 때는 이 말씀을 설교하자니 불편해가지고 또 혼란에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보다는 이게 잘못하면 정치 편향적인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죠. 정치 편향이 뭐예요? 누구나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있을 수 있고 지지하는 어떤 정치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니라 그랬죠. 또 교회 안에서 다 똑같은 사람을 지지하고 똑같은 정당을 지지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이제 자기 성향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든 지지하지 않는 정당이든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이든 지지하지 않는 정치인이든 우리는 그 사람들의 행위와 모든 정치 활동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감시하고 평가해야 되는데 잘못은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고 불의는 불의라고 이야기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 정치 아무리 잘못해도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지지하고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정당과 정치는 아무리 뭐 오라도 거긴 무조건 틀렸다라고 이런 식이 나타나는 게 정치 편향이에요. 정치 편향 이런 건 타락한 자죠.
그런 일이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서는 안 되고 특히 목사가 그런 설교를 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게 정치 편향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국가가 로마 정부였다는 겁니다. 로마 정부였어요.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다. 지금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시민이 되어야 된다. 누구보다도 국가의 법과 질서를 준수해야 하고 또 국가의 정책에 협조해야 합니다. 국방과 납세의 의무를 잘 이행해야 하고 사회 안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은 대통령과 입법, 사법, 행정,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하라고.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게 왜 우리가 국가의 왕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은 그래서 사회가 평화로워지고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안정이 돼야지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예?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교할 수가 있단 말이죠. 지금 저기 저 바퀴가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 적도 부근에 그 무슬림 지역들이 한 2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엄청나게 바퀴를 받고 있고 우리 자동차 타고 2시간만 간 북한에 지금 우리 동포들이 공산주의자들이 엄청나게 바퀴를 받고 있잖아요. 교회 다니다 잡히면 뭐 죽지 않으면 다 정치범 성소로 끌려간다고 지금 나온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지난번 코로나 상태 같은 그렇게 돼서 교회가 예배에 막 압박을 받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순교하면서 신앙을 지키라고도 가르치면서도 동시에 그런 사악한 정부가 빨리 없어지고 정의롭고 민주적인 정부가 들어서서 평안한 가운데 예배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 두 가지가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 말씀이 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런 이유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결론적으로 모으면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권세에 복종하고 국가 정책에 협조하며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 그런데 질문할 수가 있죠. 쪽 북한의 김정은과 북한의 공산정권 같은 정권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또 반대쪽으로 질문을 하면은 자, 이 성경에 뭐 국가 지도자들과 국가 정책에 복종하지 않는 사례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이 상충되는 것 같이 보여요. 자, 예를 들어서 당장 오늘 본문의 산파들이 그렇습니다. 로마서 말씀과 대놓고 이야기하면 임금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기도하라 했는데 임금의 명령 은밀하게 시행되고 있지만 은밀한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 산파들이 불복종하고 있어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왕의 명령, 국가의 정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기 때문에 이 산파들은 목숨을 걸고 지키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시민 불복종이라 해요. 시민 불복종.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로마서, 디모데전서 보니까 이거, 지키라 그랬는데 어떻게 되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지키면 안 되는 거, 안 지켰잖아요. 하나님 복을 주시잖아요. 또 다니엘과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렇죠. 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왕의 신상을 크게 바벨론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라 그랬을 때 이게 국가의 정책입니다. 왕이 다 도장까지 찍었어요. 왕의 명령이 국가의 정책이에요. 로마서에 의하면 국가의 정책에 순종하고 협조하라 그랬는데 그건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기는 거예요. 국가의 법과 정책이. 그런데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지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의 법과 왕의 친경보다 더 우선되고 더 두려운 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이에요. 또 한번 신약으로 가가지고 베드로하고 사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 때문에 불러놓고 다시는 예수가 부활했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복음 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럼 산헤드린 공회는 뭐 하는 데예요?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기구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공식적인 정부가 있을 수 없지만은 로마에서 자치권을 줬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그들 자치할 수 있는 정부가 있었어요. 그게 산헤드린 공회의 70명으로 구성된. 거기에 이제 우두머리가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정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불러가지고 다시는 예수가 부활했다.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그런 말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을 때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 국가의 정책과 명령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죠.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람보다 누구에게 순종하는 게 마땅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너무 미쳐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 아니에요. 자기 정치 지시 최우선이래가지고 내가 들으니까 목사님 아마 이 설교하면서 어떤 교회인데 좀 큰 교회인데 이제 정치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자기들이 지지하는 이 정치 정당을 좀 비판하는 얘기를 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만약에 정치 편향적인 얘기를 했다면은 목사님이 잘못이지만 이 교회 안에 예?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가 있다니까 우리나라에는 교회 안에 그게 정치예요 정치 예? 저 친구들 만나면 그 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얘기 정치 얘기 정치하면 싸워 그랬어. 절대 그런 얘기 교회 안에서도 정치 얘기 너 절대 오늘 여기 뭐라래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에? 그 정치한 사람들 여러분 뭐 관심이나 있어요? 여러분 이래 뭐 관심이나 갖습니까? 무슨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냥 미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그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진짜 이제 로마서하고 상충되는 말씀이에요. 같은 시대인데 에? 국가의 정책 뭐야?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겨라. 국가의 명령입니다. 모든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신민들이 다 이 명령을 지켜야 돼. 그런데 로마서 13장에서 바울이 국가의 정책에 복종하라 그랬어요. 이제 같은 시대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진실한 성도들 한 사람도 국가의 정책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죽음을 택했죠. 끌려가서 감옥에 가거나 고문당하거나 순교를 당했어요. 왜? 국가의 정책이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뭘 배울 수가 있어요? 평상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가장 모범적이고 법을 지키고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납세 의무를 다하고 누구보다 더 모범 시민이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정책과 법률, 제정하는 법률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다면 거기에 우리는 불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킬 수 없어요. 왜? 국가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위에 있고 국가의 법률보다 하나님의 법률이 더 위에 있어요. 우리는 지킬 수 없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신학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칼뱅이에요. 칼빈. 기독교 강요에서 한 챕터를 시민에 대해서 씁니다. 여기서 이제 칼빈이 바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불복종할 수 있다. 로마서 말씀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불복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로마서 13장도 가르치지만은 요한계시록 13장도 가르쳐요. 그 로마가 어떤 그 선한 정부로 나오는 로마가 계시록 13장에 가면 용의 모습으로 나와. 머리가 일곱 개 달린. 로마가 이제 점점 뭐로 변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시대에 오면은 도미티한테는 폭군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를 박해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에 보면 이제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다 저항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시민 저항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낙태법이라든가
동성애 같은 것들을 법률화시키려고 뭐 에? 낙태도 합법화시키고 동성애 같은 것도 소수자 보호법 이렇게 포장을 멋있게 해가지고 이것들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입법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많아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국가의 법률로 제정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킬 수 없습니다. 저항해야 되죠. 하나님의 법률을 정견으로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불복종해야 돼요. 그게 시민 불복종이에요. 합법적이고 성경적인 시민 불복종. 그러나 시민 불복종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시민 불복종 운동은 반드시 이 진리의 문제로 국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문제, 성경 진리의 문제. 예? 그게 정치 문제나 어떤 경제 정책에 관한 문제가 아이고 시민 불복종을 하라 했으니까 나는 못해 나랑 의견이 다르니까 이런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면서 뭐 FTA를 하는데 뭐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경제 정책을 뭐 지금 우리 현상에서 성장 위주로 방점을 둘 거냐, 아니면 분배 위주에도 방점을 둘 거냐, 주택 정책을 피는데 공급을 더 많이 할 거냐, 아니면 뭐 이걸 좀 많이 보유하는데 부담을 주는 세금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 자기의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시민 불복종에 해당되지 않아. 왜? 그건 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정치와 경제학자들의 철학과 선택의 문제. 예? 그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게 옳을지 알 수 없어요. 어느 게 잘 될지 효율적일지. 그런 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데 정치에 오염돼가지고 교회들은 이런 문제까지 다 이걸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시민 불복종은 어디에 국한되어야 된다고요? 진리에 국한되어야 됩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그 불복종 운동도 평화로운 운동이 돼야 된다. 뭐 화염병 던지고 옛날처럼 돌멩이 집어던지고 뭐 몽둥이 들고 나오고 뭐 이게 혐오감을 주는 막 뭐 이상한 이런 거는 기독교 운동이 아니에요. 기독교 운동은 원래가 기도와 순교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제 새벽 시간이지만 좀 이게 무겁고 굉장히 큰 주제죠.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가장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 진리의 문제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모범적인 시민이 되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는 이 정부 지지 않으니까 나 무조건 다 반대. 난 또 다음 정부 들어 그 사람들 지지 않으니까 나 무조건 다 반대. 이런 거는 기독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신앙과 경건이 하나로 통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경건, 신앙과 삶이. 다시 말하면 믿음과 행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자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는데 믿음과 행위는 별개의 다른 게 아니에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동전의 양면.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여기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 그렇게 얘기.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그들의 삶이 하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 저분은 믿음이 굉장히 좋은데 어떻게 저렇게 인격이 형편없고 삶이 저렇게 형편없지? 어떻게 저렇게 도덕적으로 형편없지?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믿음이 좋은데 삶이 형편없을 수가 없어요. 그는 그 믿음도 거짓이에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 좋은 이 나무는 뭐로 알아? 열매로 알아. 열매는 바깥으로 보이는 거예요. 열매가 뭐예요? 그 사람의 인격, 언어, 행동입니다. 삶이에요, 삶. 근데 믿음은 좋은데 삶은 없다? 믿음이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잖아요. 야고보서 2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 못한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어. 난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 말하는 거 듣고 있거나 행동하는 거 보거나 인격적인 면 이런 성품 이런 걸 보면은 전혀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 그 야고보는 뭐라 그래요? 그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하겠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 그 믿음 무슨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죠.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뭘 믿어?
야고보서 2장 1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뭘로 나타나, 이 산파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지금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게 아기를 살리느냐 죽느냐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해, 그 경외하니까 목숨을 걸고 살린 거예요. 나중에 왕한테, 왕이 물어보잖아, 신문을 하잖아, 왜 살리셨냐 그랬더니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거짓말하기보다는 선의의 거짓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오늘 거짓말은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 근데 이건 죽는 문제예요.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예요 지금. 예? 그런데 그 죽는 문제를 택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진짜라는 걸 알 수 있죠. 진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믿음이 진짜냐 아니냐는 진짜 그 상황에 직면해 봐야 알아요. 그래야 진짜와 가짜, 알곡과 측정이가 다 여기서 갈라져 나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참된 행위를 동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포도나무에서는 반드시 포도가 열리고 가시나무에서는 가시가 열려요. 그건 뭐 어떻게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럼 완벽한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못 사는데 어떻게 하지? 나 구원 못 받았나?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어요. 제가 산상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 믿음이 진짜이고 성령이 간에 계신 사람은 자기가 잘못된 죄를 요만큼이라도 졌을 때 거기에 대한 애통함과 안타까움과 회개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 내가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진짜예요. 완전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죄를 반복해서 계속 지으면서 거기에 대한 양심의 가책도 없고 죄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애통함도 없어, 그건 믿음이 진짜 믿음이 할 수 없어요. 이건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그래서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이 새벽에 이 바람 불고 비 오는데도 오셨는데 믿음이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여러분의 이 믿음과 삶이 하나 되는 경건한, 진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경건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21절 이 여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셔서 여러분의 집안이 영육간에 흥왕하고 복을 받고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 제목이 다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굉장히 큰 주제를, 시민불복종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얘기했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해요. 정치 편향이 너무 심하게 나타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국가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의 법과 질서를 지키고 국가의 정책에 협력하되 이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게 하소서. 두 번째, 산파들처럼 경건과 삶이 일치하는 삶,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